달구벌 만평. 11월 시작과 함께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었지만 45일 만에 다시 사적 모임 인원을 4명으로 줄이는 등 강력한 거리 두기가 시행되면서 연말 연시 각종 모임과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고 있어요. 김보겸 공모총리. 지금 잠시 그 멈춤은 일상 회복의 길에서 유턴이나 후퇴가 아니라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 꼭 필요한 속도 조절입니다. 하며 의료 대응 역량 보강과 함께 3차 접종을 당부해서요. 지난 45일 동안 그다지 나아진 것도 없으니 잠시 멈춤이라 할 것도 없지만 가 일상 회복이란 희망의 끝마저 끊어질까 걱정입니다. 해마다 이맘때면 지방의회가 집행부인 지자체의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는데요. 자, 그런데 대구시 동구의회가 내년 동구청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구청이 당초 제출한 예산에서 금액을 한 푼도 손대지 않고 그대로 통과시켰다지 뭡니까요? 대구 동구의회 권상대 부의장. 동구청장이 어떤 아량으로 준 예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그 내년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이것이 제대로 된 예산인지 아닌지를 더더욱 잘 살펴봐야 하는 게 의회의 그 역할인데 참구먼. 라며 의회가 무기력하게 대처한 데 대해 의회 내부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얘기여서요.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의회가 구청 편에 서서 거수기 역할을 하였다는 건데 캬, 이러니까 기초의회 무용론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? 국립대구박물관은 전국에서 과거와 근현대 복식문화 좌표를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데 하지만 전시와 소장 공간이 너무 부족해 제대로 관리가 안 돼 복식문화관을 건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올해도 국회 예산에 반영되지 못해서요. 정대영 국립대구박물관 학예연구사. 좀 더 여유 있는 유물 관리와 전시를 하게 된다면 지역민들에게 문화 향유권 강화와 함께 복식 문화를 더 특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라며 최근 우리 고유 문화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아 복식 문화관 건립 효과가 클 거란 얘기여서요. 참. 문화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인데 그 가치를 모르는 분들이 아직도 많은 모양입니다. 달구벌 만평 담당의 홍문종이었습니다.